논어 학이 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는 위, 서지, 수편이라. 이것은 위서, 글을 만드는 머리편이다. 제1편이다. 그 소리죠. 고로 속이 다 무분지의하니 내 입도지 문이오 적덕지 기니 학자지 소선무야라. 소기, 그러므로, 고로 있죠? 그러므로, 소기, 기록한 것이 다 무분지의하니, 근본에 힘을 써야 된다는 뜻이 많으니. 이, 네 자는 이의 네 자지요? 곧 입도지 문이요. 도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적덕지기니, 덕을 쌓아 나가는 기반이 되니, 기초가 되니, 학자지 선무야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선무, 먼저 힘써야 될 일이다. 우리 급선무라는 말이 있죠?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뜻이죠. 범 16장이라, 무슨 무릇 16장이 된다. 재활하기 시습지면 부력열호와 공자님 말씀에 학이시습지, 학 배우고서 시습지,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부력열호와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학지위언은 효야라, 학지위언, 학 이라고 한 말이 된 것은, 즉 학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네요. 효야라, 본받을 효자의 뜻이다. 인성이 개선이 각유 선후하니,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다 선하나, 다 착해요. 착하나 각유 선후하니, 깨닫는 데에는 먼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뒤에 깨닫는 사람도 있으니. 후각제 필효 선각지 소위라야, 늦게 깨우치는 사람이 반드시 먼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하는 바를, 하는 것을 본받아야만 내 가히 명선이 복기초야라. 그래야만 이에 명선, 선을 밝힐 수 있고, 복기초야라. 그러니까 자신이 타고난 그 선이 있는데요. 그 선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가리워지지요. 그 선을 본래의 모습대로 찾아 나가는 일, 그것이 공부의 핵심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기초야라. 그 애당초 그 선을 타고난 그 자체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학이 시습지의 목적이다. 이거죠. 습은 조 삭비야니, 이게 익힐 습자는요, 위에 깃우자가 있지요. 새의 깃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 삭비, 이게 수라고 돼 있는데 수라고 안 읽고 삭이라고 읽어요. 새조자죠. 새들이 자주 삭자요. 자주 자주 나는 것이니.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는 거죠. 학지 불이를, 학지 그것을 공부하고, 불이 이자는 그만둘 있잖아요. 그만두지 않기를 여조삭비야라. 마치 새가, 새새끼가 자주 자주 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런 말이네요. 열은 희의 야니, 열이라는 것은 기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하기 우 시시습지면, 이미 배우고서 또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혀 나간다면, 소학제
숙이 중심이 희열하야 기진이 자불릉이의리라. 배운 것이 숙, 익숙해져서, 익어서 중심 희열하야 중심할 때 중자는 속중자로 해석을 하자고요. 속마음이 희열, 기뻐하고 기뻐해져서 기진이 자불릉이라 그 진보하는 것이 스스로 능히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정자왈 습은 중습이 아니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습이라는 것은 중습. 중자 밑에 평성으로 써있지요. 이럴 때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 익힌다는 것이니 시부사역하야. 시는 때때로 그런 뜻이에요. 부자는 다시 부자지요. 때때로 다시 사역하여. 사역이라는 것은 생각해보고 다시 그걸 곱씹어보고 자꾸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협흡어 중즉 열야라. 협흡이라는 것은 아주 흐뭇하게 푹 젖는 것을 말해요. 중은 중심이죠. 내 속마음에 흐뭇하게 젖어가게 되면 거기서 기쁨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네요. 우왈 학자는 장이 행지 아니 또 말하기를 학이라는 것은 즉 공부하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하려고 한 것이니 시습지즉 소학제 제학으로 열이라.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배운 것이 제학으로 나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네요. 사시왈 시습자는 무시 불습이니 사시가 말하기를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때로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좌여시는 좌시습이하여 앉아 있을 땐 시는 시동입니다. 제사 지낼 때 지금은 충무를 지방을 써붙이지만 옛날에는 그 가족 중에서 어린아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 아이를 앉혀놨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시동이라고 해요. 좌여시는 앉아있을 때 시동처럼 앉아있다는 것은 좌시습이에요. 앉아있을 때 익히는 것이고 입여제는 이 제자는 재개할 제자예요.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죠. 서 있을 때 재개하는 사람처럼 가지런히 있는 것은 입시습여라. 서 있을 때 익히는 것이다.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 낙호와. 이 벗붕자인데요. 뜻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붕이에요. 친구가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이 안으로 축적이 되어서 밖으로 표출되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붕은 동류야니 붕이라는 것은 같은 무리이니 자원방내즉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먼 지방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면 온다면 근자를 가지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알고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먼 데로부터까지 친구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정자왈 이선급인하야 이 신종제 중고로 가라기라.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선급인 선으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신종제 믿을 신자 부터 종자인데요. 신임을 받고 즉 서로 믿어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더라. 우왈 열은 제심이요 낙은 주 발산이니 제외라. 또 말하기를 열자 있죠? 기뻐할 열자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에 있고, 낙은 주 발산이니, 낙은 발산되는 것을 주장으로 삼으니, 주장하니 제외라. 밖에 있더라. 인 불지 불운이면 불여 군자호와 이 인자는 다른 사람을 나타내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자는 이게 성낼 온자인데 서운해하다, 서운하게 여기다, 서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참 군자하기 어렵죠? 온은 함노의요. 온, 성낼 온자는 온이라는 것은 함노의, 노여움을 머금을 함자지요. 노여움을 머금는 뜻이고, 군자는 성덕지명이라.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덕을 완성시킨다라고 할때 성덕의 이름을 군자라고 했다 이거죠. 윤씨왈 학은 제기요, 지 불지는 제인하니 하온지유리요. 윤씨가 말하기를 학문하는 것, 즉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지 불지, 즉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남에게 달려 있으니 무엇을 서운하게 여김이 있겠는가?
청자왈수 낙어 급인이나 불견시이 무민이라야 내소위 군자니라. 청자가 말하기를 비록 낙어 급인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가 명선 복초라고 했었죠. 덕을 닦고 학문을 하는 것이 남에게까지 미쳐나가는 것, 남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즐거운 일로 여기지만, 그것은 즐거운 일이나 불견시이 시자는 오를 실자예요. 옳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옳음을 본다. 그게 뭐예요? 남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번민, 근심, 근심이 없어야만, 이에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는 위 급이니 낙자는 순이 이하고, 여기 우자는요, 어리석을 우자로 썼는데, 주자가 당신의 견해를 말할 때, 어리석은 나는 이렇게 겸사로 붙인 말입니다. 우는 이르되 급이니 낙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즐거운 것은 순이이. 세상에는 순리가 있고 역리가 있지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고 물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순이이. 순. 순. 우리 순과 역으로 말할 때 순이지요. 순에서 역이하고 쉽고 쉬우니. 부지 부른 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속내지 않는다는 것은 역이 난 고로. 역, 거슬러 올라가는 게 돼요.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다. 고로 유성덕자라야 능지다. 오직 덕을 완성시킨 군자라야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연이나 덕지 소이성은 그러나 덕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학지정 습지숙 열지심이 불이언이니라. 그러나 덕지 소이성은 덕이 완성되게 되는 이유는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또한 학지정 배우기를 바르게 배우고 습지숙 익히기를 익숙하게 하고 열지심이 그것을 기뻐하기를 깊게 한 대로 말미암아서 불이언이니라. 그치지 않는 대로 말미암을 따릅니다. 그 끝에까지 U자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정자왈 낙은 유열 이후의 덕이니 낙이라는 것은 속마음이 기뻐하다 하는 그 열로부터 말미암은 다음에라야 즐거울 낙의 경지를 얻을 수 있으니 비락이면 부족이 군자니라. 낙이 아니라면 그 낙의 단계가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좋게 군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지니라. 그런 말이네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이 제일이라 자는 위 서지 수편이라 고로 속이 다 무본지의하니 내 입도지 문이요 적덕지기니 학자지 선무야람 범심육장이람 재활하기 시습지면 불여결호와 학자지
지 위여는 효야라 인성이 개선이 가교선후하님 호각제 필효선각지소비라야 내가이 명선이 보기초야람 스분초삭비야니 학지불이를 여초삭비야람 열은 희의하니 기하기 오시시습지즉 소학제 수기 중심이 희열하여 기진이 자불릉이으리라 정자왈 스분 중습연이 시부사역하여 협흡어중즉 열야람 오왈학자는 장이행지야니 시습지즉 소학제 제약으로 열이람 사시왈 시습자는 무시 불습이니 좌여시는 좌시습야오 이벼제는 입시습야라 유풍이 자원박내면 불영낙호암 풍운통유야니 자원박내즉 근자를 가지람 정자왈 이선급이니 신총재 중구로 가라기람 오왈열은 재심이요 나근추 팔산이니 제외람 인풀지 불온이면 불여군자호암 오는 함노의요 군자는 성덕지 명이라 윤시왈 학은 제기요 지풀지는 제인하님 하온지 유리요 정자왈수 나고 급이니나 불견시 무민이라야 내 소위 군자니라 우는 위 급이니 낙전은 순이하고 불지 불운전은 여기 난구로 유성덕자라야 등진이라 연이나 덥지
지소이성은 역유학지정 습지숙 열지심이 불이연이니라. 정제왈 나근 유열 이후의 득이니 비락이면 불주기 어군자니라.